집합이요. 저번에 풀었던 거랑 비슷한데 성격이 조금 뭐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지금 1번이랑 2번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같은 두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1번 조건을 만족하는 거 따로 찾고 2번 조건을 만족하는 거 따로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에서 0, 1, 2, 3까지 해서 했는데 가조건부터 해볼까요? 야, 이거 안 풀었어, 우리 이거? 왜, 푼거 같지? 자, X가 0이 아닌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0이 아닌 임의의 원소요. 이렇게 된대요. F에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1이다. 이게 가에 있는 조건이죠. 그 다음에 나에 있는 조건, 1번에서 X가 0보다 크면 F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걸부터 구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정해야 되는 게 fx 더하기 f의 마이너스 x라는 애가 1씩 차이 나는 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줬으니까 얘부터 구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뭐, f1을 한번 구해볼까요? f1이 있어요. f1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이에요.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원래는 이렇게 갔었어요. 이제 많이 풀었으니까 상관없잖아. A가 0보다 크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FA가 될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얘가 1 아니면 2 아니면 3밖에 안 되죠. 이렇게. 맞아요.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오케이? X에서 X로 가는 거니까 1,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A는 여기도 1, 3이죠. 1하고 2하고 3이겠죠. 요거는 천천히 생각하기로 하고 그런 다음엔요, 어떻게 해요? 만약에 FA가 1이에요, 이렇게. 그럼,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F의 마이너스 A는 얼마여야 되죠?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0 아니면 또, 마이너스 2겠죠,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됩니까? 그럼 만약에 FA가 2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F의 마이너스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거나 F의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FA가 3인 케이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밖에 없죠. 마이너스 4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F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밖에 없죠.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뭐 해요? 여기에 무슨 다른 조건 있어? 없어. 뭐 1대1 대응이야? 없어. 그럼 생각해봐.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요 A에 들어갈 수 있는 게1 아니면 2 아니면 3이잖아요. 세 가지잖아. 근데 그 상황에서 다섯 가지가 나오지. 그쵸? 그럼 이거 아니에요? 5 곱하기 5겠죠. 이렇게. 맞아요? 똑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상관없잖아. 어차피 다른 거 나오란 얘기 없었으니까. 이 조건만 만족하면 이두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남았어요? 자, 아니, 여기다가 1을 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1이 결정되는 거잖아.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한 거야, 지금. 그래서 다섯 가지 아니야? 근데 여기 뭐가 하나 빠져있잖아. 뭐가 빠져있니, 얘들아? 내가 어려운 거 물어봤니? 아닌 것 같은데? 저기요? 얘들아? 내가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빠졌어? 안 하는 거, 안 하는 애가 누구야? 안 하네. 어이구야? 봐봐. 여기다가 1 넣어서 1, 1, 1 해서 이게 다섯 가지 나올 거 아니야. 얘가 1일 경우에. 2 넣어서 했고 3 넣어서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안 해도 되지? 결정해줬잖아, 옆에다가. 그래서 다섯 가지씩 아니야. 뭐가 빠졌냐니까? 0! 0! 그럼 0이 몇개갈수 있어? 0은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곱하기 7. 끝. 내가 뭐 되게 어려운 질문 했니, 지금? 2번 봅시다. 이상한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건가? 대답하기 싫은 거야? 자, 다음 조건.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X가 0보다 작으면 되고요. FX가 F0보다 크고요. 이렇게.
근데 반대로 x가 0보다 크면 fx가 f0보다 작대. 그럼 f0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럼 f0이 아무것도 결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다. f0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니까. 자, 나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x가 0이 아닌 임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순서가 이렇게 되면 오타예요. 그쵸?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2예요. 뒤에 거 바꾸세요. 오타입니다. 1인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뭐 이건 어떻게 써야 되냐. 잠깐만요. 0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결정한다. 근데 순서는 저렇게 된다. 0이 없는데? 얘가 어렵구나. 얘가 어렵죠. 그럼 0이 뭐냐에 따라서 잠깐만요. 0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게 맞아. 너무 노가다잖아. 0이 아닌 원소에 대해서는 크면은 작은 거 고른다고? 크면은 작은 거 고른다. 같아도 된다. 결국에는 이런 얘기긴 하죠. 이게 잠깐 일단 그려보자. 봐봐요. 이게 어려운 이유는 F0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이거든요. 근데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되죠. 일단 요 조건부터 볼게요. 요 조건부터. 근데 요 조건을 같이 쓸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1이 있을 거야. 아니지. 거꾸로 가야 되는 거야. F3이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되죠. F2, F1, 그 다음에 얘는 F0. 이렇게 되겠죠. 되세요? 왜냐하면 여기 순서대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조건을 여기다 가져오면, 그 다음에 점점 작아질 테니까. 크면 작은 값을 갖는 거잖아요? 작으면 큰 값을 갖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F-1. 아니지, 여기 두 번만 되지. 커야 되니까. F의 마이너스 2, F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이런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차피 제일 작은 값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그럼 일단 세 개는 고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0을 기준으로 이게 여긴 다 같아도 되잖아요. 여기 다 같아도 되죠. 이렇게 같아도 되고 여기도 다 같아도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얘 때문에. 그럼 세 개를 고를 거냐, 네 개를 고를 거냐, 다섯 개를 고를 거냐? 너무 많은데. 여섯 개를 고를 거냐의 차이네요. 이것도 2학년 건데. 아, 이걸 1학년한테 어떻게 가르쳐 주지? 처음 본 거 없을까? 노가다로 하기에는 너무 많거든요. 노가다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 그럼 이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긴데. 와 너무 많은데. 몇 개 골라야 돼? 7개 골라야 되지. 잠깐만요. 와씨, 이건 중복조합이잖아. 얘네 이걸 어떻게 가르쳐주냐고. 중복조합인데? 그것도 함수 문제가 아니야. 이건 경우의 수 문제야.
중복조합을 어떻게 가르쳐주지? 중복조합? 중복조합?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정의는요. 결국엔 중복조합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네. 안 그러면 이거 못 풀어요. 그러니까 같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게 너무 같은 게 많아서 지금. 한두 개면 같은 거랑 큰 거랑 이렇게 따로 나서 구분해서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요. 보세요. 선생님 설명을 일단 해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건 니네한테 안 나올 거야. 자, 이렇게 하세요. 아니, 그래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고. 일단 끝은 둡시다. 마이너스 3을 그냥 두시고요. 보세요.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1을 더하세요. 여기다. 그러면, 같아도 크죠? 이렇게. 여기다가는 2를 더하세요. 그래야 등호가 빠지죠. 이렇게. 여기는 그냥 쓰세요. 이렇게. 똑같이 2 더해야 된다. 부등호 안 바뀌려면. 그 다음에 여기도요. 그냥 쓰세요. 이렇게. 근데 여기도 등호가 바뀌려면 F에 마이너스 2에다가, 그러니까 이걸 니네가 어떻게 이해하냐고. 자, 그리고 여기도 F에 마이너스 3하고 더하기 4를 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는 그냥 4를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등호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등호가 안 들어가죠. 1씩 다 더해버리면. 이게 중복조합으로 푸는 방법이거든. 똑같은 거를 하나를 더 추가해서 다른 걸로 만드는 방법.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3부터 7까지 11개의 숫자가 들어가요. 그 중에 몇 개를 고르면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고르면 되는 거죠. 답이 11시 7이에요. 그래서 제가 11시 4로 계산을 하는데 이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중복조합이라는 방법이에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노가다로 하기엔 너무 많아서 안 되고. 모르셔도 됩니다. 나오면 내가 책임질게요. 어떻게 책임지지? 저걸 낸다는 건 어느 학교야? 학교도 안 써있네. 이건 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저건 진짜 정말 2학년 걸낸 거라서. 9번 뭐죠? 이제 한 문제 푼 거네. 한 문제에 두 개가 할당돼 있으니까. 아니면 이 학교는 저걸 수업했을 수도 있어요. 저 중복 조합을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자라고 해서 할 수도 있어요. 9번 풀었잖아요. 이게 1이고요. 자, 두 자연수 n이랑 k에 대해서 요거를 우리가 두 배의 fn 플러스 k 형태로 바꿔야 되죠. 근데 k라는 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요거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아, k 어디까지 들어갔냐? 요거. 근데 이걸 또 물어보는구나. 네. fm이 15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m의 값의 합을 구하라 합니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 정도면. 15가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게 한동안 유행을 했었나 봐요. 작년 거에 중간고사 때도 많이 나왔었는데, 기말에서도 나오는 거 보니까. 한동안 유행을 했다는 얘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F1이 1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F2라는 애가 뭐냐면, 이렇게 돼요. F에다가 1에 제곱하고 플러스 1까지 가능하죠. 1이니까 3까지는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가 2에 F1 더하기 1이 돼서 이게 3이 되죠. 이렇게. 그다음에 하나 더 할까요? F3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F에 1의 제곱 더하기 2까지 가능해요. 3까지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제곱수 전까지는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얘가 2배의 F1 더하기 2여서 요게 4가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 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15인 걸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FM이 15인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요.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M이라는 애를 N의 제곱 플러스 K라고 쓸게요. 이렇게. 처음 시작은 이러해요. 그래서 FM은 자, 이렇게 되죠. N의
2에 FN하고 플러스 K가 되죠. 네, 이거 만약에 여기서 15가 된다라고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첫 번째에서 15가 된다 생각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15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FN을 구해야 될거 아니에요. FN 값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FN을 가지고 올게요. FN을 또 구해야 되니까. 여기 M이 15인 거니까. 넣어서 15가 되는 거니까 여기 15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 그래서 N을 이렇게 할 거예요. N1의 제곱 플러스 K1의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면 F의 N은? 바로 갑니다. 두 배의 F의 N1 플러스 K1이 되죠. 이렇게. 똑같은 얘기잖아요. 풀었어. 전에도 풀었고, 지난주간도 한번 풀었어.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그래서 여기가 2의 제곱에 F의 N1 플러스 2의 K1 플러스 K가 되는 상황이에요. 돼요? 또 가요. 가수인 데까지 가보자고. 근데 이제 저기 15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라서. 자, 여기서 N1을 하나만 더 해볼까요? N2의 제곱 플러스 K2라고 할게요. 그래서 F의 N1은 두 배의 F의 N1 더하기 K2가 되고요.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수 있죠. 2의 세제곱에다가 F의 N2, 뭐, 여기 1이라고 썼네요. N2. 플러스 2를 곱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유자리에 k는 그냥 두고요. 얘가 여기 들어가서 2를 곱했는데 한번더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2의 제곱에 k2, 2의 k1,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답이 하나 나오거든요. 뭐가 나오죠? k는 얘들아 무조건 여기 있는 애들이잖아. 1보단 커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1을 넣어보세요. 1 넣으면 얘가 1인 경우에 F2이 1인 경우 F2이 1인 경우에 요게 1이고 요게 1이고 요게 1이고 요게 1이면 네 가능해요. 보세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8이죠. 4죠. 2죠. 1이잖아요. 그럼 15가 나와요. 요게 1번입니다. 1번. 그럼 더 가면 안 되겠네요. 이때가 제일 클 때니까. 돼요? 전부 다 1일 때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1을 넣어요. 그러면 자 N2 요게 1이니까 N2가 1이면 돼요. N2가 1이면 된다고. N2가 1이면 1이 나오니까. 이해했어요? 뭔 얘기인지? 그래서 N1이 이때는 N1이 M을 찾아야 되는 거니까 1 더하기 1이에요. 그러니까 2고요. 그럼 N은 여기다가 1 넣고 1 넣었다고. 다 1이야, 지금. 그럼 N은, 자, 위로 올라가요. 이게 2니까 4 더하기 1이어서 얘가 5예요. 그럼 M은, 5의 제곱, 아니죠. 맞죠? 5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26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안 끝날 수 있어요. 요 전에서 끝날 수 있어요. 여기서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가 1로 끝나야 돼요. 맞죠? 여기가 1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여기가. 돼요? 그럼 해보자. 여기가 1로 끝났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4죠. 몰라. 여기도 얼만지. 근데 여기가 1이면 여기 최대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자, 다시. 지금 여기가 1이야. 여기서 봐야 돼. 요 줄에서 봐야 돼. 요 줄에서. 요 줄에서 보는 거야. 그러면 N1이 1인 거죠. N1이 1이야. 1이야. 그럼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여기 3까지 들어가. 그럼 얘가 3이면 얘가 6이죠. 이렇게. 그러면 4 더하기 6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5가 될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이해했어요? 다시. 위에다 쓸게. 얘가 1이야. 그러니까 N1이 1이야. 그럼 N1이 1이면 K1이 될수 있는 게 N1이 1이면 여기다 넣었으니까 K가 제일 큰게 3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6이잖아요. 얘가 5가 되면 되는 거야. 근데 N1이 1이면요. 두 번째. N1이 1이면, 자, 여기다 넣어요. K가, K1이 3이라고 했어요. K1이 3이라고 했어요, 여기다.
여기다 넣으세요. 그럼 n이 얼마냐면 n이 4죠. 이렇게. 괜찮아요? 됐죠? n이 4면 얼마까지 넣을 수 있냐면 여기에 9까지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5면 돼요. 얘가 5면 되죠. 그럼 15가 나오잖아요. 이해했어요? 거꾸로 가고 있는 중인 거니까. 됐나요? 그쵸? 그럼 k가 5예요. 그때 m은 얼마예요? 그럼 m은, 이때 m은 요거 제곱 16 플러스 5니까 21이 나오는 거죠. 요거 두 개 찾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 더 나오나? 한 번에서 더 나올 수 있어? 답이 틀렸는데? 47? 없잖아. 있네? 근데 답이 이거 아닌데? 또 나올 수 있다고? 안 되지 않나? 한 번에 가능해? 아, 여기서 또 나올 수 있겠구나.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K가 3이 아닌 경우는 만들 수 있잖아요. 되나? 숫자가? 해보자. 세 번째. N1이 1이에요. 그 다음에 K1을 2라고 할게요. 두 개 1, 1이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암튼, 이렇게 되죠? 그러면 N이 3이에요. 이렇게. 그럼 어디까지 나오냐면, 7까지 나오죠. 가능하니? 4 더하기, 여기가 2면 4 더하기, 8, 오, 되네. 7까지 나오는군요. 여기까지 되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야, 씨, 이거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 근데 노가다로 하면 더 빨랐겠다. 여기서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이거잖아요. 세 번째. 무슨 얘기냐면, n1을 1로 두세요. 여기가 1이에요. 그럼 여기 앞에 4죠. 곱했으니까. 근데 여기가 3이 아니라, k1을 2라고 두세요. 그럼 여기가 4예요. 그럼 얘네 둘 때문에 n값이 정해지는데, n값. n값이 정해지는데, n이 3이죠. 이렇게. n이 3이면요, k가 나올 수 있는 게 7까지예요. 그럼 여기가 k가 7이면 되죠. 가능하네요. 이렇게. 그럼 15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나왔으니까, 얘가 나왔으니까 m이 얼마예요, 이때는? 9 더하기 7이라서 16도 나오네요. 그래서 답이 틀린 거구나. 이 세 개가 답입니다. 이렇게. 이럴 거면 노가다로 풀면 낫겠다. 거꾸로 쳐서 계속 나오는 거면. 자, 이 문제 우리 몇 번 풀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12번 보겠습니다. 자, X가 1, 2, 3, 4, 5, 6, 7, 8 이고요. Y가 1부터 7까지 잘 가다가 10, 13으로 빠졌어요. X에서 Y로 함수 Y 중에 조건을 만족하는 F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A랑 B랑 다르면 FA랑 FB도 다르다. 이렇게 되고요.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F1, F2가 F3, F4 더하기 F5까지의 합과 같고 그 다음에 걔가 F6, F7, F8이랑 같다. 이런 형식이 됩니다. 그럴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은 건 다른 거 고른다며. 그럼 1대1 함수겠지. 그죠? 그럼 일단 다 더해. 다 더해서 개수가 지금 안 맞거든? 거기 보면 위엔 8개고 밑에는 9개죠? 그러면 9개의 합을 구해. 1 더하기 3 더하기 여기다 얼마? 10하고 13. 이
이걸 구하세요. 그래서 저 합을 두 개는 같게끔 하나는 다르게끔 나누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쉽지는 않겠는데요. 그래도 해야 돼. 합이 결정돼야 되는 거니까. 보시죠. 뭐 얼마냐? 21. 5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하나 빼고. 여기서 하나 빼고 이걸 세 등분해서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합으로, 그렇죠? 세 개 다 합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뭔지 모르니까 걔를 P라고 합시다. 선택 못 받으네. T역 외에 녀석을 우리가 P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X는 8개란 말이야. 근데 Y가 9개니까 하나는 선택을 안 받을 거 아니야. 걔를 빼고 할 거야. 근데 얘가 3의 배수잖아. 그럼 3의 배수를 빼야지. 같으려면. 그러니까 얘가 3이냐 6이냐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무슨 얘기냐면 P가 3이야. 이렇게. P 빼고 다 선택받은 거야. 그럼 여기가 값이 F1 F2 이거 이걸 별이라고 할게요. 별. 이 별의 값이 16이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두 개, 세 개, 세 개로 쪼개야 돼요. F1과 F2부터 결정해야지. 여기서 기억. F1 더하기 F1이랑 F2가 될 수 있는 집합은 뭐가 있냐면요. 6하고 10. 이거 가능하고요. 3이 없어졌잖아. 그럼 13 갖다 못 쓰잖아. 이거밖에 없네요. 또 있어? 없죠? 9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13은 3이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잘 쪼개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두 개가 쪼개지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쪼개느냐. 6하고 10이 없어. 세 개의 합이 16이 되려면 이거밖에 없네요. 13, 1, 2. 1하고 2하고 13. 그 다음에 네, 4하고 5하고 7.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세 개로 나눠주는 거죠. 그럼 이때 몇 개예요? 얘네 둘을 여기다가 나눠 가지는 수가 2팩 곱하기 얘랑 얘랑 여기로 갈 거야 여기로 갈 거야 나눠줘야 되는 게 두 가지. 그 다음에 각각 3팩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16이 되는 게. 두 번째 P가 6이라고 하죠. 이번엔 6을 잘할 거야. 6 빼고 이렇게. 그러면 45니까 별값이 15로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F1, F2가 될 수 있는 애들을 모으면 15니까 10하고 5죠. 그 다음에 13이랑 2 되겠다. 여긴 두 가지가 나오네요. 여기서 합시다. 기억. 여기는 5하고 10. 그 다음에 니은 F1, F2가 5하고 10. 15니까 2하고 1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여기서 나누세요. 어떻게? 자, 이렇게 이렇게 빼고 하는 거니까 5하고 10 뺐어. 그 다음 6도 없어. 이렇게 15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아, 13이랑 못 만드네. 15를 13이 있으면 못 만드네요. 13이랑 2밖에 없잖아. 15가 될 수 있는 게. 1, 1이 안 되니까. 이건 불가능해, 그럼. 그럼 여기 있네요. 이번에는 이걸 지울게. 이번에는 2하고 13을 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15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세 개로 맞죠? 10, 4, 1, 이렇게. 여기가 1하고 4하고 10. 이렇게 가시고. 나머지는 3하고 5하고 7.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위랑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똑같이. 이거 둘이 더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갑시다. 자, x가 0, 1, 2고요. y가 0, 1, 2, 3, 4예요. x에서 y로 정할 때, 에이? 아, 이거였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합성함수로 가야 되는데 뒤에 있는 걸 풀고 있다니? 쏘리? 합성함수의 19번이죠. 7페이지에 있는 거 맞죠? 자,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함수 fx랑 그 다음에 양의 상수 k에 대해서 gx를요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면 fx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면 x-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g의 2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G에다가 G의 2를 넣었던 게 2다. 이렇게 되겠죠. 이 얘기는 G의 마이너스 1이 2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몇 번 두 개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방정식인데 자, 우리가 아는 녀석입니다. G에다가 GX를 넣어서 GX가 나오게 하는 요그의 모든 실근이 이렇게 다섯 개입니다. 어? 뭐야? 이것도 못하네? 거기 왜 1이 맞나? 3이라고 하고 왜 1이라고 써있어? 뭔가 이상한데? 잠깐만요. 3이라고 하고 1이라고 써있어? 맞는 거야? 맞는 걸까? 뭐 맞겠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지. 느낌이 왜 아닌 것 같지? 풀면서 고정, 고쳐보죠.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써있거든요, 지금. 1이네, 하필이면 끝이. 조고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fx가 대가리가 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집어질 거야. 2보다 작아. 근데 g에다가 2를 넣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넣은 거겠지. 그러니까 여긴 f2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도 여기 있으니까 F의 마이너스 1도 2란 얘기예요. 이거 두 개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죠. 이렇게. 근데 대칭축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에이씨, 이거 너무 어렵잖아.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이 정도면? 어, 상이구나. 얘가 얼마냐? 라고 물은 겁니다. 또 따뜻하니까 주무시는군요. 보자. 일단 얘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거기 K가 뭐 양수다, 음수다, 뭐 이런 거 양수구나. 됐네요. 해봅시다. 뭐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되겠지? 여기가 2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여기 1이 있다고 칠까요? 이렇게. 예? 근데 이보다 큰 쪽엔 저걸 그릴 거니까, K가 양수라서 여기 이렇게 그려진대요. 이렇게. 맞죠? K가 양수니까. 이제 G의 오른쪽 그래픈 거죠? 왼쪽은 없는 거야. 왼쪽은 2차야. 이렇게 그릴 거야. 됐어요? 근데, 잘 들어. 중요한 얘기니까. 뭐, 요거는 나중에 써먹읍시다. 2차가 어떻게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 모르겠거든. 그죠? 근데 이제 요걸 풀 거예요, 우리가. GX를 잠깐 T로 치환을 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으면, GT랑 T랑 만나는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맞죠? 여기다가 y는 x를 일단 그을게요. 이렇게 y는 x를 그읍시다. 여기가 3이겠네요. 그쵸? 하나는 찾은 거야. 왜? 아니, 여기가 만나는 점이라고 해. 만약에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잠깐 할게. 알파 이렇게. 그러면 G에다가 알파 넣으면 알파지. 맞아? 그러면 G에다가 알파 넣으면 알파일 거 아니야. 얘가 제일 큰 근이겠지. 얘가 3이겠지. 선생님 얘기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보세요. 저기다가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여기겠네. 여기는 딱 접었잖아. 이게 마이너스 1. 여기 올 거야, 그래프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여기, 딱딱딱딱딱딱,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2래. 이 정도?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는 그래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든지, 여기 올라갔다 내려오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든지 하겠죠. 괜찮을까요? 근데, 아, 이제 알겠다. 여기 1보다 작대잖아. 근이 1보다 작대잖아. 근이 5개가 나오는데. 잘 봐요. 잘 보세요. 이제 그래프를 자꾸 옮겨야 돼. 잘 봐.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하나 올렸다가 이렇게 내렸어. 내 맘대로 한 거야. 괜찮지? 그냥 선생님 맘대로 한 거야. 대신 여기 3보다 여기도 올라갔다고 치자. 이렇게 3보다도 올라갔다 치자. 이렇게 3보다도 올라. 위 올라갔다고 치자고. 괜찮아요? 잘 봐. 케바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안 되면 또 그려야 돼. 자, 그러면 여기 그냥 하나 있지. 여기. 아, 여기를 내가 P라고 할게. 이렇게.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를 Q라고 할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케이스를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T가 P가 되는 거고 T가 Q가 되는 거고 T가 3이 되는 거잖아. 일단 여기는 알파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러면 해보자고. 그냥 알파라고 할게. 여기를. 3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알파라고 할게.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그어야 되지. 한 번 더. 한 번 더 풀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어야 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그어야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한 번 더 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근이 몇 개 나오는지 보세요. 자, 여기 P 하나.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만나는데 여기 만나는데 여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죠. 안 되잖아요. 너무 많잖아. 아닌 거죠, 얘는.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가 1이거든? 1보다 큰 근이 3 빼고는 없어야 되는데 또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닌 거야. 그렇게 따지려면 얘가 여기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얘는 아니 올라가도 상관없어. 근데 일단 여기서 그었을 때의 문제를 따졌을 때 오른쪽으로 그으면 한 몇 개만 여기 3 빼고는 이쪽에 네 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두 개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려면 잠깐만. 조금 이상한데? 잠시만요. 조금 이상한데? 아니야 맞아.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오케이. 하나만 더 그리자. 그럼 두 개만 더 그리면 되겠다. 잘 들어. 되게 어려운 문제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아
저렇게 많이 나와? 이거 안 되겠네. 그리고 저기서 어긴 게 뭐냐면, 이제, 아니, 이건 확인한 거야. ISP에서 잔 게 맞아요. 그럼 얘 이쪽으로 올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얘가 여기를 넘으면 안 돼. 알겠지? 선생님 얘기 이해했어요? 제가 저길 넘으면 안 돼.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 잠깐만. 하나만 더 확인하고요. 마이너스 1일 때 2지. 마이너스 1일 때 2. 오케이. 어떻게 안 넘지? 안 넘을 수 있어? 그렇게 많이 해봐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저게 3일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보기엔 저게 3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 요게 오타가 맞아요. 이거 3입니다. 말이 안 되네요, 1은. 그림이 안 나와요. 해볼게요. 보세요. 다시 갑니다. 이번에도 이제 여기다가 요쪽 더 크게 이렇게. 여기가 2야. 여기가 1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렸다고 쳐요. 이렇게 그렸어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뭐 했다고? 일단 Y는 X를 먼저 그려. 그게 더 편할 거야. Y는 X 이렇게 그렸어. 이거 Y는 X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요. 이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지나요. 요 점을 지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2니까 요 점을 지난다고 해요. 근데 대신에 이번에는, 자, 선생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기를 찾아놓자고. 여기. 여기가 3,3이야. 이렇게. 여기야, 이렇게. 그럼 얘를 넘어가지 말아보자고. 저기 넘어갔었잖아. 넘지 말아보자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자고. 괜찮을까요? 여기 내려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됐죠? 이해했나요? 자, 이제 해보자. 봐봐. 그러면, 선생님 저기 했던 것처럼, 여기가 뭐야? 여기가 P야. P. 여기가 Q야. Q. 여기가 알파 3이라고 해요. 일단 3 결정했어. 그러면 3으로 지나가는 건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 Q로 지나가는 것도 이렇게 되니까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있죠. 근데 여기 이렇게 하나 지나가는 건 하나잖아요. 그럼 또 부족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뭐가 생각이 나야 돼? 걔와 얘의 중간 지점. 그렇지? 얘가 위를 딱 3을 찍고 내려오면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하나 더 그릴게. 내가 그랬잖아. 세 개 그릴 거라고. 다시. 자, 이쪽에다 그립니다. 요게 답이라는 거야. 여기가 2. 1.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Y는 X를 이렇게 그을 거예요. 여기가 3이라고요. 몰라도 알파라고 잡아, 그냥. 근데 얘보다 큰 거는 더 나올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럴 거면 더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근이. 개수가. 만약에 얘가 여기가 3이라고 했어. 그럼 그 개수가 한 6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기는. 이해했죠, 선생님 얘기?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가 3이라고. 여기가 3,3이라 하면, 3을 그으면, 자, 요 점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되는 요 점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위를 딱 찍고 이렇게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보세요. 그럼 이제 된다. 자, 여기가 P죠? 여기가 Q죠? 여기가 3이죠? 그럼 3을 그었을 때 근이 하나, 둘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그었을 때 근이 하나, 둘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그었을 때가 하나가 나오니까 다섯 개가 맞잖아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fx를 구할 수 있죠. 왜? 최고차점이 3이라는 얘기잖아. 최고값이. 그럼 fx를 이렇게 잡으면 돼. fx를 이렇게 a에 x-p, p는 쓰면 안 되겠다. m에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잡으시고 저 두 개를 집어넣어서 a랑 m을 구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것도 세 개를 다 그려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다섯 개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래프 문제예요. 수2에나 나오는 약간 그런 형식의 그래프 문제 형식입니다. 어렵네. 역함수로 갑시다. 역함수 26번 볼게요.
26번 보죠. 좌표 평면에 무리함수가 있는데 fx가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요거의 그래프랑 그 다음에 요거의 그래프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 AB에 대해서 AB의 중점의 좌표가 중점 좌표가 중점의 Y 좌표가 5래요. 이렇게. 그럴 때 Y는 FX의 그래프와 F 역함수의 그래프랑 원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원 요거요. 원. 왜 갑자기 원이 나와? 완 각각 CD라고 했을 때 CD의 기울기를 구하라. 구해달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이것도 역시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죠. M값이 뭔지 모르죠. 그냥 M이 실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M, 마이너스 M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에요. 이렇게. 그럼 쟤를 먼저 그려. 자, 2,3이죠. 2,3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반대에서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여기가 Y는 X 면 대칭 이렇게 되죠. 여기 F, 여기 F 역함수 이렇게 될 거네요. 자, 여기 3, 여기 2, 여기 2, 여기 3 이렇게 되는 상황. 이런 거네요. 대칭이니까 됐습니까? 자, 문제를 다시 읽어보세요. 얘랑 원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했을 거라고. 네, AB는 반지름이 1인 원이야. 근데 걔는 여 위에 있죠, 요 위에. 요 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위에. 그죠? 이 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 그릴까? 여기고 반지름이 1이라고 이렇게 그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근데 A랑 B에, 여기가 A야. 여기가 B래. 둘이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점의 중심의 Y 좌표가 오래, 여기가. 여기가 오래 이렇게. 이런 얘기죠. 돼요? 근데 이거의 역함수랑 얘랑 만나는 두 점을 CD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가 C라고 D라고 해. 여기가 C랑 D야 이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걸릴 거 아니에요. 대칭이니까 딱 대칭이니까. 여기 대칭일 거 아니에요. 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 X좌표도 중심의 X좌표 뭐겠죠? 오겠죠. 이런 상황이겠죠. 그림상으로는 이렇단 얘기예요. 너무 작게 그렸나? 좀 크게 그릴 걸 그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이 CD의 기울기를 구하면입니다. 근데 이거는 저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건데 계산이 어떻게 하는 게 표현을 하려나? 계산이 좀 어렵구나. 이렇게 풀어야겠네요. 좌표로 그냥 갑시다. 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 그 못 구하거든요? 선생님 지금 대입하는데 안 나와요. 우리 선에서는 아직.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시다. 대칭이잖아요. 그럼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를 여기 A의 좌표를 X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X1. 이렇게.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지. 쏘리. 얘를 구하지. 얘 하지마. 이거 하지마. 여기를 X1이라고 할게요. C의 X좌표를 X1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D의 X좌표를 X2라고 할게요. 이렇게. 괜찮지?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여기 봐봐. 여기가 그럼 뭐야? 여기가 X1이야. 대칭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X2야. 이렇게 되겠죠. 대칭이니까.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됐니? 잘 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잘 봐. 여기를 그럼 이제 우리가 A라고 할게. 여기를 B라고 할게. 이렇게. 그럼 무슨 얘기냐면 F에다가 A를 넣어. 얘가 루트 A-E 플러스 3인데 그게 X1이야. 이렇게. 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쓸게. A 좌표가 A, X1이야. 그러면
C의 좌표가 X1, A야.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계산해서 할 수 있어. 그럼 B의 좌표를 이렇게 쓰자고. 얘가 B,X2야. 이렇게. 그러면 FB는 루트 B-A 플러스 3이라서 얘가 X2야. 이렇게. 근데 여기 다시 얘기하면 D좌표가 X2,B야. 자, 이제 여기서 계산하면 돼. 잘 봐. 이렇게 하면 돼. 나올 것 같아. 곱셈 공식으로. 보세요. 얘는 둘이의 기울기잖아. 이렇게 풀리잖아. X2 빼기 X1 분해. A 빼기, 아니, B 빼기 A지. 이렇게. 맞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하냐면, X1이랑 X2를 더하면 10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 맞아? 중점이 오니까. 그지? 자, 이제 여기서 계산할 거야. 잘 봐. 얘 넘겨. 그러면 A는 이렇게 돼. A는 X1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야. 이렇게. 맞아? 그지? 괜찮아? 여기도. B는 넘기고 제곱한 다음에 2 넘기는 거니까 X2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야. 이렇게 돼.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B 빼기 A라는 애가 어차피 2는 사라지니까 X2 빼기 3 제곱 빼기 X1 빼기 3 제곱이에요. 얘가 이렇게 돼. 합차로 계산하면 2를 빼잖아? 그럼 여기가 X2 빼기 X1이 나오고 2를 더하잖아? 그러면 X1 더하기 X2 빼기 6이 나오는 거지.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어. 이 방법인 것 같아, 선생님 보기에. 이 방법. 이렇게. 이게 우리가 구한 답이잖아. 그럼 이렇게 되겠지. 약분됐으니까 얘가 X1 더하기 X2 빼기 6이 되면서 얘가 10이니까 답이 4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이 방법이에요. 저기 그래프상에서 뭔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좌표로 가야 돼. 네, 대칭이라는 걸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유리함수로 갑시다. 유리함수로 갑시다. 12번 볼까요? 가우스야? 어허. 이거를 유리함수를 왜 또 가우스에다 놓고 난리야? 그래 뭐 풀어보면 되죠. 되나? 근데 유리식 계산이구나. 양수 AB에 대해서 Y는 하고요 가우스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일단 이렇게 되죠. 5 더하기 A 더하기 B 분의 4B인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네? 덜어낸 거야. 5A 5B만큼 해서 덜어낸 거지. 그러면은 5가 나올 수도 있죠. 야, 씨, 그럼 수두룩하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엄청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양수라는 것밖에 없는데? 정수도 아니고? 어떻게 해? 범위를 결정하자. 범위를 결정하자. 다 양수잖아. 뭐가 더 큰지도 모르고. 이대로는 못 풀겠네요. 그럼 이렇게 풀어야죠. 야, 이 값은 너무 어려운데? 범위를 결정하라고? 이렇게 해보자. BB가 있으니까 B로 나누자. 그게 상관없잖아. 이렇게. B분의 A를 결정하세요. 이걸 잠깐 P라고 줄게. 이게 양수지, 그럼. 둘 다 양수니까. 그쵸? 그럼 얘를 이렇게 해도 되지. 어차피 양수니까 5 더하기 B로 나눠. 이렇게. 그럼 얘가 P 플러스 1 분의 4거든. 이렇게.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얘들아. p가 0보다 크잖아? p가 0보다 크니까 p 플러스 1은 1보다 크지. 그럼 p 플러스 1분의 1은 1보다 작지. 0보다 크고, 이렇게. 이걸로 풀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p 플러스 1분의 0보다 커, 4는 4보다 작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5, 6, 7, 8까지만 가능하겠죠. 4보다 작으니까.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어.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역시 너무 어려운데? 4개 맞지? 4개. 어, 맞네. 야, 이걸 애들이 어떻게 풀어? 저건 좀. 무리하면서 보자. 13번 볼게요. 13, 14. 5페이지에요. 나도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꾸 헷갈려. 13번 보죠.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무리함수 이거와 이거의 X축을 둘러싸인 부위에 내접하는 3변의 X축에 있는 직사각형 둘레, 넓이가 아니라 둘레의 최대값이네요. 여기도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1, 여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 녀석의 둘레의 최대값. 그럼 하나만 잡아, 좌표를. 여기를 A라 해. 이렇게. 그쵸? 그럼 A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겠죠. A를 넣으면 이 높이가 여기가 A, 루트 A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하는 답, 그러니까 FA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면 좀 어렵구나.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느낌에. 일단 해보고요. 이게 이거잖아요. 2A 플러스 2의 루트 A 플러스 1의 뭐예요? 최대값. 이걸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태로는 못 풀죠. 저렇게는 못 풀어요. 그래프랑 해야 되는데 저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 아니구나.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는구나. 바뀌었지?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돼야겠죠. 그럼 이렇게 가지 말고 거꾸로 가자. 여기를 B라고 놓을게요. 얘가 B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B. 그럼 B도요. B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A가 얼마가 되냐면 이게 B 제곱은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럼 A는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린 이거를 FB라고 잡자고요. db라고 잡을게. 저 위에 b, f가 있으니까 b. 그럼 뭐예요? 저기 2a잖아요? 그럼 이거 2배. 마이너스 2b 제곱에 플러스 2에다가 예, 이 높이가 b니까 2b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2차 함수로 푸는 거죠. 마이너스 2b 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2면 b가 5이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서 b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하고 플러스 그럼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분의 1, 2분의 1,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끝. B가 2분의 1일 때. 잠깐만요. B가 2분의 1일 때 4분의 3, 2분의 3. 맞구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답이 없어. 너무 잘못 풀었어? 잠깐만요. 둘레의 최대값이잖아.
뒤에 건 맞는데. 잠시만요. 4분의 1 마이너스. 응? 맞는데? 뭐지? 왜 아니지? B가 적이면 B가 2분의 1일 때 너무 다들 뭐 잘못했어? 아 4B구나 아 4배구나 여기는 2A니까 근데 여기 틀렸네 오케이 이게 4A군요 그쵸? 어, 잘못 풀었어 4개죠 여기가 2A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4b제곱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2b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럼 말이 되겠다 좀 더 더럽게 나오네 4를 묶어요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1분의 b죠 그러면 여기가 반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밖에는 4분의 1 하고 4 맞네요 그렇죠? 4에 b 빼기 4분의 1에 제곱하고 여기가 4분의 17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한 거네 14번 봅시다 자, 요거는 이제 차를 계산하는 건데요. 그림과 같이 평면 위에 있는 저 곡선 y는 루트 x 플러스 1, 루트 x 마이너스 1에 y축의 평행한 직선 x는 k와 만나는 점을 p1, pk라고, 아, pk랑 qk라고 한대요. 어,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잡았을 때 두 길이를 다 더하면 이걸 만족한다라는 얘기죠. 이건 약간 또 수열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딱 봐도 수열인데. 얘는 이렇게 지나가고, 얘는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가는 거예요. 1일 때, 여기가 1, 2, 이렇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거잖아요. 첫 번째 게 뭐야? 그 다음 게 뭐야? 루트 3? 이걸 거고. 그죠?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거겠지. 몇 개 더 쓸까? 어. 루트 5 빼기 루트 3, 루트 6 빼기 루트 4,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점점점 이렇게. 맨 마지막 게 뭘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999까지예요. 그럼 맨 마지막이요. 루트, 이걸 거고. 그 다음에 빼기, 두 차례 하거든? 9998? 이게 되겠죠? 하나는 빼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그 앞에 게 뭐냐면, 루트 9999 빼기 루트 9997이겠죠. 하나 더 적자. 아, 999구나? 이런. 하나씩 지웁시다. 1008.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앞에 있는 게 이렇게 될 거거든요. 점점점 왔다 시고 여기가 루트 998 빼기 루트 996이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워지잖아요. 어떻게 지워지냐면
자, 이렇게 건너뛰어 이렇게 지워지죠. 이렇게 지워지고. 그죠? 보이세요? 앞에 것도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두 칸 뛰어서 지워지면? 그럼 뒤에 거랑 지워지니까 여기 와서 얘랑 지워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가서 얘랑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 여기, 여기에 세 개가 남겠죠. 얘도 지워지겠죠? 뒤에 와서. 이렇게 와서 지워질 테니까. 여기 뒤에 두 개랑 앞에 여기 두 개가 남는 거죠. 이렇게. 수열에서 했었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마이너스 1 나고, 이게 여기 0이 있고, 빼기 0, 빼기 1 하고, 더하기 루트 999 하고, 더하기 루트 1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얘 뭐야? 9로 해도 111인데, 이렇게 되죠. 3의 루트 111, 더하기 여기는 10 루트 1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끝났네요. 대입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수열적인 문제.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